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또 8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제롬 파월 어떤 이야기를 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통화정책의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9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50BP 인하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빅컷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칩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러셀 2000 지수가 함께 3% 넘게 강하게 오르면서 중소형주들도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가면서 상승 출발할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 인하 시대로 바뀌고 있는 시장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자 제롬 파월 연준의장 이야기 듣고 어떻게 방향 잡으셨습니까? 네, 일단 잭슨홀 미팅 잘 끝났고요. 관련된 쪽에서 내용들 어느 정도 시장에는 반영되리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이 그렇게 빠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선반영이라는 관점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그럼 과연 그동안에 안 샀던 외국인들이 오늘부터 다시 금리나 기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물음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 자체적으로는 어떤 대응을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섹터 중심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리나 수혜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변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시장의 뜨거운 바이오 쪽이겠죠. 그 밖에 신재생 에너지도 금리 때문에 프로젝트가 지연됐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의 변화 그리고 또 2차 전지 인터넷 소프트웨어 게임 로봇 이런 쪽으로도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도 다시 바뀔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부진한 요인들도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이 다 수혜가 아니라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느 정도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확인되는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입니다. 이번 주에 거의 엔비디아 얘기는 거의 한 300번쯤 하면서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나머지 국내 시장에서도 정체된 반도체를 끌어올릴 것이냐 모릅니다. 이쪽도 물론 지금까지 실적 보게 되면 항상 서프라이즈의 숫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좋은 실적 나올 거야라고 보여지고는 있지만 하지만 다들 좋게 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특히 지금 블랙웰 시리즈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어느 정도 완연하게 수년되는 모습들로 이어가면 모르겠지만 그 중간에 어느 정도 좀 단절된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장의 변화들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당일날 플러스 마이너스 7% 정도가 위아래로 움직일 정도로 변동이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널리스트의 대부분이 다 강력 매수 아니면 매수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무난하게 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관점 쪽에서 관련된 특히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변화 이를 좀 더 어느 정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주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수혜주를 가장 몸소 받고 있는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업황에 대해서 바닥권 특히 여기서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관점 쪽에서 어제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영끌이 거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정부 가계 모두 다 3천조가 넘어가는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설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쪽도 하나의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공급 확대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는 변화 생각하게 되면 그에 따른 건설주의 흐름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는 쪽인데 공격적으로 지금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눌렸을 때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섹터들 언급해 주셨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건설주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박수범 대표도 마찬가지로 잭슨홀 미팅 좀 집중적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네, 뭐 파월 의장이 뭐 얘기한 내용들 좀 보게 되면 경제 물가 전망이 예상대로 실현된다고 된다고 확인되면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정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금융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렇다면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시장은 이번 주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번 주는 반대의 현상을 좀 기대해봐도 좀 좋지 않나. 뭐 엔비디아 뭐 실적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이번 또 BOJ 쪽 총재가 또 한마디 좀 했습니다. 오이다 총재가 한마디 했는데 시장 동향을 고려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는 지속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8월 5일날 같은 게 블랙 먼데이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BOJ의 이제 발언들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약간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얘기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이제 국내 송배 전망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이제 동서울 변전소 용량을 4.5기가와트를 지금 확대 중인데 이 확대 중인데 지금 현재 좀 약간 민비 현상이라 해야 되나요? 예, 지역적인 그런 이제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작업이 좀 제대로 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이 부분들 여야가 이번 이제 28일입니다. 28일 날 송배전로 변전소의 인허가 관련해서 절차를 이제 대폭으로 관수하면서 전력망 특별법을 통과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에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이제 비상 상황이 좀 열렸습니다. 자, 서로 간에 지금 현재 뭐 주말 동안 나왔던 내용들 좀 보게 되면 일단 이스라엘에서 이제 100여 개의 이제 전투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공격 뭐 미리 선제 방어를 좀 했다라면서 이제 선제 공격을 했는데 자, 헤즈볼라가 여기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320기 정도의 이제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서로 간에 이제 교전이 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확전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퀘스천 마크는 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확전 관련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다시 한 번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좀 더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위산업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어떤 반등이 되었던 간에 좀 상승 전환의 흐름들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어쨌든 뭐 지난주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야기를 듣고 반등할 가능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9월에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직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일본 중앙은행도 여전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식의 포인트 시그널이 왔습니다. 자, 어떻게 과연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 상승 탄력이 뭐 강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양시장 분위기는 좋은 상황입니다.